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이거든요. 오늘 망상과 환청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조울증 이야기를 할까 싶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타의 부수 증상들 이야기, 그런 걸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가족의 수용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된다면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망상과 환청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우리가 다섯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죠.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면 그걸 조현병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물론 6개월 이상 나타나면이지만 약 먹었더니 한 달 만에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조현병인 거죠. 약 먹어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증상인데 다섯 가지 증상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가 망상, 환각 쪽을 이걸 과거에는 우리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까지 요 네 가지를 다 합해서 양성 증상이라 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요렇게 과거에 나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환각 망상을 양성 증상이라 하고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을 이쪽은 와해 증상이라고 별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음성 증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요즘에 와서는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에 이제 주로 참고하는 체계가 이제 DSM-5라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릴 때에는 당사자가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증상이다, 어떤 증상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진단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이 책의 원칙 자체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과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신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수박의 겉과 속이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단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말 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증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예를 들어서 망상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절에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속이 어떤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망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정의 자체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망상은 하나의 신념인데 일반적으로는 옳다고 여기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신념이죠. 그게 이제 망상이에요. 이 망상의 특징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죠.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망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 혼자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그런데 그게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신념들을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자체가 이제 잘못된 신념이다. False belief다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느냐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이죠.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망상이 생길 무렵이 되게 되면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에 와서 이제 망상에서 매우 흔하게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망상의 하나가 CCTV와 관계된 망상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망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이 망상이 환청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망상이 시작될 때 처음에 이제 환청이 들리는 데에서 시작해서 내 행동을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다가 중계방송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게 맞다.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 어떤 마이크로 칩 같은 걸 이식해 놓은 게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뭐 요즘 AI가 또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AI가 혹시 AI로 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종류의 그래서 CCTV, AI, 마이크로칩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그룹은 요즘에 SNS, 인터넷 이런 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SNS가 어떤 게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케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글이 올라오거나 사진이 올라오는 게 일부러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이다. 나한테 보라고 그런 글과 사진을 올린다. 나를 협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주로 이제 그런 가상의 세계들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을 검색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특정 단어들이라든지 또 특정 사진, 표정 뭐 등등 여러 가지 동작 이런 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한다, 협박한다, 조롱한다, 죽으라고 한다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암호 해독하듯이 계속해서 그 글들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망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망상이 요즘에 보면 아이돌. 워낙 그 대세니까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아이돌 가수의 그 어떤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걸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자기식으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댓글을 거기에 맞추어서 댓글을 달고 이런 아이돌 가수와 관계된 그런 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은 망상이지만 신과 결합된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예수다 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망상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망상들이 보면은 환청이나 환시하고 관계가 없는 망상도 있지만 상당수 이 망상이 보면 환청, 환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될 때에는 환청, 환시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청으로 자신이 예수다 또는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또 눈앞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형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예수라는 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이 환청과 환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당사자들에 따라서는 너무나 쉽게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당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믿고 이건 뭐지? 하고 의아해하는 당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믿어버려서 그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상 환청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제 그 안 믿는데 무슨 말을 하면 믿지는 않는데 도대체 이 누가 도대체 이런 되도 않은 말을 계속 나한테 하지? 이래서 이제 예,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망상 중에서 환청, 환시와 결합된 망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해보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환청, 환시와 결합된 망상의 경우가 그냥 망상만 지니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자기가 이 소리가 진짜라고 이게 내 마음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라고 자기가 이거 생각만 바꾸면 그때부터 풀어가기가 쉬운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라고 느끼질 않거든요.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소리다. 내 안에 내 목소리가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소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게 되고 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상과 환청의 경우에는 이것이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한데 또 풀어가는 치료법도 거의 다 비슷하고 비슷한데 이제 조금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특히나 환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루고 하나의 나의 연습 상대, 주장 훈련을 위한 연습 상대로 삼고 또 대화를 일일이 기록하고 그 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꾸할지를 답을 찾아보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망상을 대처할 때와 환청에 대처할 때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원리는 같습니다. 이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이 망상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요. 그럼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밑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주로 그런 것인데 주로 이제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인 경우가 많죠. 또 다른 감정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이 아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해주면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이 안 휩싸이죠. 그런데 이 자체를 본인이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두려워서 혹시나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혹시나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혹시나 누가 나를 못난 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는 바람에 그런 종류의 뭔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글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내가 늘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놀리지 않을까 이런 거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면 실제로는 나를 향한 게 아닌데도 나를 향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늘 누군가 어떤 위협, 두려움 이런 거를 느끼고 있으면 실제로는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닌데 그게 나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거든요. 조현병이나 망상 환청이 꼭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조현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망상 환청 이런 건 조현병 이외에도 조울증에서도 망상과 환청이 나타나죠. 조울증.
양극성 장애 1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양극성 장애 1형은 조증 증상 때 정신병 증상이, 조증 기간에 정신병 증상이 동반이 돼요. 1형은.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1형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증 시기가 예를 들어 두 달 간다, 세 달 간다, 또는 네 달 간다, 그 시기 동안에 망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에 의해서 엉뚱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한테 상담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피해 망상,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은 고속도로 안에서 지금 급하다, 위험하다, 다 탈출해야 된다, 막 기사 보고 버스 세워라 하는데 기사가 버스를 안 세우니까 그 고속도로에 망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창문을 깨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창문을 깨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에 신고당해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말고 잡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KTX 열차 안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위험하다, 곧 이 열차 폭파된다, 그러니까 다들 열차에서 탈출해야 된다 하고 이제 열차에서 망치 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되고 뭐 이랬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이제 우리 조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망상도 있지만 과대 망상이 있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내가 어떤 신이다 라고, 예를 들어 내가 뭐 무슨, 우리 흔히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칠성대군이다, 무슨 대군이다 식으로 내가 무슨 신이다 라고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죄 그냥 당신 어떻게 될 거다 운명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해서 막 그 시기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내지는 이제 내림굿 받겠다고, 자기한테 지금 신이 들어왔는데 이걸 큰 무당한테 가서 내림굿 받겠다고 막 난리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조증, 양극성 장애 1형의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이 망상 또 환청 이런 걸 보이는데, 근데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조증 기간만 끝나고 나면 망상도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망상도 환청도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증 환자들이, 조울증 환자들이 망상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고 나면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그 시기에 헛된 생각을 했다. 아, 그 시기에 내가 환청을 들었다. 환시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적인 상태였을 때와 지금 괜찮을 때와, 그리고 괜찮을 때가 되면 병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게 자기 병이었다는 걸 알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술 마신 사람이 술 취해서 막 난리치고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술 취해서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조증 때 보였던 여러 가지 충동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았다, 망상 환청에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양극성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조현병에서, 그러니까 망상 환청이 나타나고 양극성 장애에서도 망상 환청이 나타나는데, 이 조현병하고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이죠.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겹쳐 있는 장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현 정동 장애죠. 영어로는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인데, 조현병의 특성과 조울증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인데 한 번씩 가다가 조증도 올라오고 또 한 번씩 가다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조현병인데 이렇게 어떤 에너지 기복이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조현정동장애하고 조울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조울증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망상이나 환청이 있어도 조증 기간이나 심한 우울증 기간에만 망상이나 환청이 있어요. 평상시 기분 상태에서는 이 망상 환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정동장애는 조증이나 우울증이 아닌 시기에도 망상 환청과 같은 이런 정신병 증상이
평상시에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조울증에서는 조증 기간이 끝나면 망상 환청이 없어지지만, 그리고 본인 자신이 아 그거 망상 환청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이 조현 정동장애에서는 조증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그 망상 환청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망상이었다 환청이었다 이걸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망상 환청이 나타나는 하나의 대표적인 게 조현병, 그 다음에 조울증의 양극성 장애 1형, 2형은 정신병 없어요. 정신병 증상이 안 나타나요. 만약에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건 1형이에요. 2형 아니고. 근데 2형이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자신이 양극성 장애 2형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2형이지만 제 경우에도 가볍게는 망상, 가벼운 망상, 가벼운 환청, 또 약간의 기타의 특이한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들었던 환청은 아주 약한 정도의 환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 또 노크 소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연구실에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로 똑똑 방을 노크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큰 소리로 지르는데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나가서 문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복도가 길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저 끝에 복도까지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이제 헛소리를 노크 소리를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벨 소리가 전화가 때르릉 하고 이제 방에 있는 전화가 울리니까 들어서 여보세요 하면 아무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놓고 이렇게 수시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들었던 모양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거를 아 내가 잘못 들었던 모양이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망상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밖에서 또 제 경우에도 들었던 건 제 이름 부르는 소리. 길을 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정도. 이게 이제 매우 가벼운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대화가 들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거는 소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에 이제 자칫하면 아 누가 나를 놀리는구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내를 불러놓고 내가 나가보면 자기는 어디로 도망가고 숨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이 환청으로부터 시작해서 망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군지 내 잡히면 내 가만 안 놔둔다. 누가 분명히 나를 지금 골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는 환청은 그 정도 수준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과대망상을 했던 적도 있고 한 보름 정도 피해망상을 했던 적도 있는데, 한 보름 정도 과대망상을 할 때에는 날씨가 저 때문에 좌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날씨가 화창하고 내가 기분이 슬퍼서 울고 싶은 기분이 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날씨가 내가 기분이 막 억수로 슬피면 비가 막 억수같이 오고, 내가 기분이 좀 좋아서 막 하면은 날이 화창하고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걸 좌우한다라고 이제 느끼니까, 내가 좌우한다라고 느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분이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슬퍼서 슬퍼하게 되면은 비가 억수같이 올 거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인 연결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날이 화창하게 좋으니까 그때는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고, 날이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오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슬퍼서 울고 싶었던 것뿐인데 거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고, 또 한번 피해망상을 느꼈을 때에는 그때는 한 사람하고 조금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그런다고 느꼈어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생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망상이 되니까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번 생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느껴서 한 보름 정도를 계속해서 그 생각이 돌아가는데 아 너무 도저히 이 생각을 내 혼자의 힘으로 스톱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아무리 돌릴라 해도 생각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리 딴 걸 하려 해도 5분만 지나면 다시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 정신을 차리고 좀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내 정신을 차리는 순간은 하루에 몇 번 없어요. 계속해서 그 정신 상태와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한 보름쯤을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느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얼굴을 보자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백배 사죄하고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느냐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전생에 당신 아버지를 죽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보면은 그런 게 억수로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 속에 있을 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윗집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뭐 이런 거라든지 등등 그게 자기 안에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털어놓고 비로소 거기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그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하고 다 털어놓고 싹싹 빌고 그러고 비로소 그 마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이 그 다음에 제 경우에 이제 이인증이라고 디리얼리제이션 비현실감 비현실감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한 석 달 정도를 비현실감 속에서 살았는데 그게 느낌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그렇고 길을 걸어도 그런데 이게 현실이 현실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 이걸로도 안 돼요. 뭔가가 차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 속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일상생활은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야기니까 강의도 들어가서 다 하고 학과 선생들하고도 다 하고 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할 때 느껴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을 뭐 그냥 평상시에 느끼는 생생한 느낌이 있는데 이 생생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없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야말로 내가 로봇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게 현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현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데도 현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이게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현실이 느껴지질 않아요. 한 석 달 정도를 그런 상황 속에서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양극성 장애 1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2형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2형도 가벼운 수준에서는 망상도 할 수 있고 환청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남들한테 티나게 행동했으면은 저도 강제 입원을 당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망상과 그 과대망상, 그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날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는 그 말을 입 밖에 뻥긋도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은 집의 식구라든지 학과 교수들이라든지한테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지 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한마디도 뻥긋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나한테 그만한 권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에서의 생활은 그냥 그대로 남들한테 아무 티내지 않고 현실에 생활한 거죠. 그 다음에 피해망상에 보름쯤 시달리던 그 시기에도 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방문 꼭절한,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만 끝나면 방에 돌아와서 방문을 딱 걸어 잠궈놔 놓고 불 꺼놓고 계속 혼자서 소파에 누워서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거죠. 방에 향을 피워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뭔가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약간 부적절했겠지만 계속해서 방에 향을 피워놓으니까 약간은 부적절했을 수도 있지만 향 피워놓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향을 피워놨던 의미는 잡귀를 쫓기 위해서 피워놓았던 거죠. 제 딴아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망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현실감 속에 있을 때도 디리얼리제이션이라는데 비현실감 속에 있을 때에도 내 모든 활동이나 생활은 남이 볼 땐 티 안 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고 남이 볼 때 이상하다 싶지 않게끔 사고를 그런 종류의 사고 정신병적인 사고는 안 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형은 사고를 치면 저도 그런 사고를 많이 쳤지만 충동 조절 장애가 오니까 이제 돈 문제라든지 또는 이성 문제라든지 또는 사람들하고 가볍게 싸운다라든지 저는 뭐 손에 뭐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말싸움 같은 거는 꽤 했거든요. 갑자기 짜증 확 내고 평상시에 잘 지내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사고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제가 뭐 2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1형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 기타 정신병적인 증상들을 보여서 1형은 거의 다 입원을 당해요. 조울 중에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입원을 안 시키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형은 거의 다 입원을 시키죠. 근데 2형은 입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 안 당하는 경우도 많고 입원 안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2형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조현병이 이런 망상환청을 가지고 있고 조울증에서도 조증기간이나 심한 우울기간 되면 망상환청이 생깁니다. 조현정동장애, 망상환청 꾸준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망상환청 많이 보이는 게 우리 노인네들 치매. 치매 노인네들 보면은 망상환청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검색을 해보면 조현병 조울증 쪽 동영상을 검색해보면 저 빼고는 망상환청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그냥 약 먹어야 된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이런 종류로 이야기를 하지. 망상을 보이는 환자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환청을 보이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게 없는데 저기가 치매 쪽은 보면 치매 노인네들의 망상, 치매 노인네들의 환청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방법을 소개해놓은 동영상이 많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치매가족교육센터, 국립치매가족교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처럼 치매 쪽에는 국립치매가족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정부 산하기관인데 치매에 대한 가족들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여러 주제로 강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에도 괜찮은 내용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치매 가족들의 대처 방법을 또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의사 또 있고 신경과 의사들이죠. 신경과 의사도 있고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신경과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직접 치매 가족, 그러니까 자기가 치매 가족을 돌보는 딸인데 엄마를 돌보는 딸인데 이 딸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그 가족 대처법을 또 강의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망상 이거 고칠라 하지 마라, 없앨라 하지 마라.
환청 고칠라 하지 마라, 없앨라 하지 마라. 그쪽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노인네들 망상 환청 보이면 소량의 정신과 약물,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지만 그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상 환청 보일 때 망상 환청 잡겠다고 무한정 약을 세게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쪽은 노인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망상 갖고 환청 듣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 없애려고 할 필요 없다. 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그냥 더불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없이 잘 지낼 것이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강의 하나의 치매에서는 흔한 그 망상이 도둑 망상이 매우 흔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물건 누가 훔쳐갔다. 내 돈 훔쳐갔다. 이래서 집에 누가 뭐 자기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훔쳐갔다라고 찍히는 사람이 평상시에 본인한테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척 누가 내 돈 훔쳐갔다. 일하는 어떤 아줌마가 내 돈 훔쳐갔다. 이런 것인데 그랬을 때 그쪽에서 가르치는 대처법이 뭐냐 하면 고칠라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잘 들어줘라. 그랬느냐 하고 첫 번째는 무조건 하고 잘 들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해줘라. 예를 들어 그 나쁜 년이 하면은 뭐 그 욕하는 거 실컷 욕하게 하고 들어줘라. 잘 들어줘라. 두 번째로 그래서 물건을 이제 찾을 때 흔히 이제 도둑망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에 본인 딴한 어디 잘 놔둔다고 잘 놔둬놓고는 어디 놔뒀는지를 잊어버려서 그걸 누가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집에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찾아보는데 찾을 때에도 저걸 유의하라더라고요. 가족이 먼저 찾았을 때 어디 넣어놨다. 가족이 먼저 돈을 잃어버렸다. 그 돈이 보니까 어디 장롱 속에 어디 넣어놨다. 먼저 찾았을 때 절대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슬쩍 어머님 저쪽에 장롱에 저기 어디 서랍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본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보고 오 여기 있네 이렇게 되면 아 거기 있었네요 이렇게 그냥 절대로 본인한테 무안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물건을 찾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찾은 걸로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것도 그렇고 환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치매 노인네들 흔히 이야기하는 게 누가 다녀갔다 하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다녀가지 않았는데 어떤 친척이 다녀갔다 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누가 다녀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 누가 그랬어요 하고 역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환청도 마찬가지로 환청 어떤 소리 들었다라고 할 때 그랬어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의 원리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일단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에 잘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 환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가족이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쪽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근데 정신과는 왜 그런 주장을 안 하느냐 하면 정신과에도 제가 볼 때는 저처럼 망상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환청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고서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그거를 강의하는 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강의를 안 하거든요. 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망상 안 떨어진다 환청 안 떨어진다 하면 계속 약을 세게 쓰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매 노인들 쪽에서는 왜 그런 강의가 되느냐 하면 치매 노인들 쪽에서는 이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진 채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없애려고 약 세게 써버리면 노인들을 완전히 뻗어버릴 텐데 그거 없앨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럼 어떻게 본인도 덜 괴롭게 가족도 덜 괴롭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이제 그렇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 입장에서는 세상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밑바닥에는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